나는 그냥 내 신앙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,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곁길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신앙 잘 지켜야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만 내 신앙 내가 잘 지키고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. 자,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. 옆 사람 한번 보세요.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소망처럼 보이십니까? 아멘. 진짜요? 네. 진짜입니까? 네. 여러분 옆 사람의 이 아멘이란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? 그건 뭐예요? 내가 지금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.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십시오. 진짜인지 아닌지. 맞습니까? 저희는요, 첫째, 정리합시다. 첫째, 우리 엘리야처럼 여러분들 칭찬이 올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칭찬이 와요. 칭찬이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든 중요한 건 뭐예요? 휴식과 쉼과 다시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과 그 충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. 그래서 여러분들 침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는 거고요. 또 여러분들이 그 상 가운데에서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그 이상한 생각들은 다 버리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세우셨다라는 그 이 말씀을 좀 주목하면서 주변에 여러분들 동역자를 세우신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동역자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도 상관없어요. 내가 보는 그 사람의 삶이 그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나 혼자 맞습니다. 하나님은요 나로 그를 보게 하시면서 나에게 소망을 일으키시는 거예요. 아, 나만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. 나만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. 여러분 사역하는 자리에서 옆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. 그러면 뭘 느끼는 거예요? 아, 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. 이걸 느끼면서 같이 가는 게 그게 진짜 공동체예요. 그러니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남은 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되 어떻게요? 침체 가운데 일어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때로는 지혜롭게 쉬기도 하시고요. 또 쉴 때에도 충전하시고요. 충전하셔서 다시 주가 부르시는 날에는 일어나서 특별히 여러분의 삶을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시대가 원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묵묵히 여러분 묵묵히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을 잘 지키고 나아가면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일으키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신다.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 남은 자의 사명 어떻게 해요? 묵묵히 잘 행하십시오. 칠천처럼 행하십시오. 엘리야처럼 특별한 사명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. 그냥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히 잘 살아가면 그것이 또 다른 나의 사역이 될 수도 있다. 아셨죠?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리더가 아니어도 칠천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요. 리더들은 엘리야처럼 침체가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이 남자의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해서 정말 주무시는 그날에 우리가 함께 천국에서 기쁨으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죽는 이야기가 더 이상하죠? 근데 우리 목적이 그거잖아. 천국에서 같이 보자. 이게 우리 목적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? 우리 세상에서 뭐 그렇죠. 잘 봅시다. 아셨죠? 네. 자, 기도합시다.